어나드 갠더의 Soaring Souls라는 곡을 지금 들으셨어요. 뭐 전체를 들으신 건 아니고 저희가 클라이맥스만 연주를 좀 부탁을 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갠더는 아직도 살아있는 클래식 작곡가예요. 이 작품을 갠더는 이제 곧 연주하게 될 앙상블 엔텐 콘템포렌의 연주자들 위해서 또 작곡을 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작곡가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헤비메탈 공연을 보러 갔는데 와 너무 흥분되더라 이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느낌을 내 음악에도 좀 써보고 싶다 헤비메탈에 영향을 받은 음, 영감을 받았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헤비메탈과 조금 비슷한가요 현대 음악은 듣기 싫고 어렵고 음 거부감 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연주자들도 모셔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현대음악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생겼냐면 20세기 초반, 중반, 그때는 전 세계, 세계대전이 막 터지고 혼란의 시기였죠. 그런 암울한 시대상을 담, 담았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막 예쁜 음악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담겨있는 음악 그래서 그로테스크하고 이상하고 듣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그런 음악이 나왔을 때 현대음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돼요 현대음악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떠올리게 되는 거는 시끄럽고 이상하고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고 한 3초 들으면 끄고 싶어지는 그런 음악인데 그런 음악을 현대음악으로 지칭하지 않아요, 사실. 현대음악은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기 때문에, 음, 듣기 싫다거나, 듣기 좋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 단어죠. 현재의 재즈는 현대 재즈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은 현대 클래식 음악이고, 현대 대중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 안테콘 템포랑이 다음 주에 연주할 음악들은 클래식 음악의 흐름 속에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클래식 현대 음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굳이 그냥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의 전통은 사실 혁신과 파격 그리고 파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는 말을 쓰면, 옛날 거, 옛날 거, 그거를 이어오는 거,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보존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전통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의미, 그거를 깨부수는 거, 그게 사실은 클래식 음악 역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져오지 않고, 반대하고 의심해보고 어, 이러면 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러면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깨부수는 게 바로 어, 역사가 됐기 때문에 전통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음악의 작곡가들 옛날 음악을 그대로 계성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걸 쓰고 있는 사람들 이단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재의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현재의 클래식 음악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오셔서 멋진 순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